21, 22 시즌 K2 프리스타일 라인업의 지오메타릭입니다. 사이즈는 144, 148, 152, 156이 생산되며 와이드 모델로 151, 152, 157 사이즈가 생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월달이 지금 며칠째 지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뭐, 비 소식도 이래서 아마 비가 오고 나면 조금 이제 쌀쌀한, 완연한 이제 가을, 끝가을의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K2의 지오메타릭입니다. 21, 22 시즌 새롭게 출시되는 K2의 아주 똘똘한 데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상 제품이 37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막 스노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 그리고나 지빙을 위주로 하거나 그라운드 트릭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정말 가성비가 너무나도 뛰어난 데크입니다. 자, 회전 반경 같은 경우는 7.6에서 7.9m 정도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트윈 쉐입의 트윈 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뭐 스위치를 하시던 아니면 트릭을 하시던 전반적으로 무리 없게 다루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즈와 테일은 지빙하기 조금 더 유리한 형태의 쉐입 모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정 캠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일 큰 특징은 코어를 단일 코어로 구성을 했어요. 요즘에 뭐 코어들을 여러 가지 코어들을 믹스해서 쓰는 이제 상위 모델도 있는 반면에, 지오메타릭 같은 경우는 아스펜 코어 단일 모델로 코어를 구성해 놔서 아스펜 코어가 이제 질량감에서 밀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팝에 대한 반발력이 좋은 우드 코어로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코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늘 안정적으로 큰 변함의 폭이 없이 리바운딩과 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빙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라운드 트릭을 연습하시거나 그라운드 트릭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한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인서트 홀도 보시면 2x4 형태로 12홀이 뚫려 있기 때문에 스탠스를 조정하시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베이스는 익스루 베이스로 수억천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익스루 베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왁싱을 많이 했거나 왁싱을 안 했거나 익스루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주성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빙 하시고 그라운드 트릭 하시고 적당히만 관리되면 유지 보수가 아주 편한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정 캠버의 트윈 쉐입, 거기에다가 21, 22 시즌 신상. 근데 가격은 실제로 갖고 가실 수 있는 가격이 37만 원 정도. 이런 가성비가 있을까요? 자, 그라운드 트릭 연습하시거나 지빙 파크 위주로 타시는 분들, 그리고 데크 플렉스 자체가 브랜드 표기로는 4 정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해외 브랜드 보니까 5로 표기된 브랜드도 있는데, 일단 플렉스는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부드러운 편이고, 테일이나 노즈 같은 경우는 조금 팝이 좀 질기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질긴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테일과 노즈의 팝에 대한 반발성은 상당히 괜찮은 거로 보여집니다. 자, 21, 22 시즌. 자, 데크를 많이 해 먹으시는 분들, 그리고 데크를 잘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 그라운드 트릭을 하시거나, 이제 입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중에서 데크를 어떤 걸 탈지 결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21, 22 시즌 K2의 지오메타릭, 강력 추천합니다.